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 십계명.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공부했잖아요. 언약. 언약이야.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다면 무슨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너희들을 다 살리겠다. 너희들은 지금 뭐예요? 조건적 그 죄 속에서 죽어 있다. 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너희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죽어 있었는데, 죽어 있었는데,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어떻게 살렸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에게는 그전에는 생명이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는 말이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이 없었다. 너희들은 죽었었다. 그 말은 너희들은 마음속에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없었다. 즉, 무조건적 사랑이 없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없었다. 이제는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왜? 아,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교수님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무엇으로 주셔서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해서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네, 살리셨다. 자, 그 다음에, 그때는 언제예요? 너희가 죽어 있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너희가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몰랐을 때, 여러분 방금 들었잖아요. 우리 회복 얘기에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 내가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암 중에도 최고로 나쁜 암, 육종을 나한테 하나님이 벌 주려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야. 그것이 죄로 죽었을 때라. 그렇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뭐 30년, 40년을 댕겨도
그 속에 예수가 예수를 몰랐다는 거지.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는 죽어 있었던 상태다. 그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너희에게 생명이 없었을 때, 너희에게 너희가 조건적 사랑으로 꽉 차 있을 때, 너희가 죄 속에 있을 때, 다 같은 말. 그때, 너희가 죽었을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그 죄 속에서 맨날 산다 이 말입니다. 속에서 그래서 맨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내 말이야, 내 상처 받았다, 뭐 어땠다, 내 신경질 난다, 미워 죽겠다, 분통 터진다, 뭐 화가 치밀어서 뚜껑이 열렸다느니 맨날 조건적으로 그렇게 뭐 섭섭하다, 뭐 맨날 이걸로 사는데 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요?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삶 그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 자체가 스트레스. 그러니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 자체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죽는 사람이야. 그런 죽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더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보장된 잠시 동안 잠드는 것이다 라고 확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자,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공중 권세의 통치자는 누구요? 사단이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악령들을 따라 행하였다.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잖느냐. 욕심 내고 또뭐 잡으려 그러고 폼 잡으려 그러고 자존심을 내세우려 그러고 이게 다 악령의 조절. 그래서 내 유전자가 꺼지는 줄도 모르고 한 것만 더 하면 뭐야? 대박나고 그때 내가 뭐야? 다폼 잡지. 이러다가 이제 사단이 또 뭐예요? 그거를 실패로 돌리면 또 좌절하고. 그러니까 사단, 즉 악령들의 놀이개감이 돼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지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무엇의 자녀였느니라?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우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볼 때는, 그 당시에 너희를 볼 때는 정말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진노의 자녀이더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큰 무엇으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풍성하시다. 풍성하시다. 한없는 자비다. 한없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큰 사랑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살리셨으니. 그래 놓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 가지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죽은 죄인들을 어떻게 죽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 이 거창한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났을 때 실상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뭐예요? 함께 살린 거라 이 말입니다. 네. 네. 기분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 무덤으로부터 부활할 때 모든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을 뭐요? 함께 살리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어떻다고? 네. 그리스도와 뭐요?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말을 못 믿으니까 박수가 안 나오는 거라. 함께 살리셨다. 이거는 인간은 이런 말을 하면 미친놈이지 사실.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믿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뭐 스님 이름 같죠. 보혜사. 그런데 보혜사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헬퍼입니다. 헬퍼라는 말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도우시는 분. 그래서 뭐를 도와주신다는 거요? 이 놀라운 엄청난 대박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믿지 못하면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거는 아니야. 아니요. 그리고 안식일 교인에게도 그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안식일 교회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리신 것이 아니다.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이 올라가서 우리를 살릴 건가 안 살릴 건가, 구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뭐예요? 조사 중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우리 간증을 들으셨다시피 그분도 내가 지금
병원에서는 두 달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내가 두 달 후에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다 그러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놓고 그거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괄호를 치고 너희가 은혜로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자격 없어도 이 말입니다. 자격 있을 때 주는 건 그건 은혜로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이라고 그랬죠. 자격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놓고 또 사도 바울은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 미친 사람 글이에요. 그렇죠? 자, 살리셨다, 켰다. 이제 이게 이 6절 보면 진짜 미친 놈이야. 또 함께 뭐예요? 일으키사. 자,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무덤에서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자,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합니다. 안에서 천상에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절을 찾아들지 못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신다. 자,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천상에 하늘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보좌 우편이야. 거기에 또 자, 이게 세 가지 함께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함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대. 그건 말도 안 되지. 미쳤지. 뭘 우리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렇죠? 우주 통일이라는 이 엄청난 과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고, 우리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다? 잊어버리셨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요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자, 그럼 눈으로 확인 한번 합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예정이요가 아니요. 아시겠죠? 왜?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과,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그 슈퍼지구의 인간들은
우리를 통하여 배우고 있어, 안 배우고 있어? 네, 배우고 있어요. 저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저렇게 깨달아가고, 나아가고 있구나. 이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무엇이요?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지?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뭐예요?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예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얻을 예정이다가 아니야.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속초시 설악동 뉴스타트 센터 강의실 의자에 앉아 있지. 하늘에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건 뭐예요? 아니다. 그게 현실이요. 그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뭐예요? 다 예수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앉아 있는 함께 앉아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짝 맛이 갔어요. 이런 거, 이런 말에 박수 치는 거. 예. 그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내가 희한하게 믿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일부 강의 때 들은 거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거식증 환자. 이 거식증 환자예요. 그렇죠?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이 환자. 체중계에서 재면 34kg밖에 안 나와. 이대로 가다가는 죽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밥을 안 먹어. 그 이유는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 86kg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왜 보여요 그렇게? 옆에 사람이 보면 34kg로 보여, 거울 안에서도. 근데 자기가 보면 86kg가 보여. 왜 그래요? 자기가 86kg라고 믿으니까. 되게 믿는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 악령, 거짓의 영들은 거짓을 믿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뭐를 지배해? 물리적 에너지, 즉 우리의 뇌파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가지고 뇌파를 변경시키면 인간은 이 뇌파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86kg야 라고 악령이 얘기하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뚱뚱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여자는 거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이래서 여러분 이런 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업을 하는데 아, 이 정도에서 끝나면 뭐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이 거짓 영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너 조금만 더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이걸 조금 더 해봐라. 이렇게 된다라는 환상을 보여주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뭐예요? 그 환상, 그 거짓의 영이 보여준 환상에 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지고 뭐. 이 세상이 여러분 남자들 응? 암 걸리는 이유가 다 그 환상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뭐요 능력 이상을 그것은 욕심을 내고 거기에 하다가 유전자 꺼지는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덜컥 부도가 나면 이제 유전자 다 꺼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단은 뒤에서 가지고 뭐라 그래요? 또 한 놈 잡았네. 아시겠죠? 이제 문제는 사단의 문제는 그 다음 남은 문제는 뭐예요? 이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만 뭐예요? 못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온갖 좋다는 거 다 먹게 하는 거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심지어는 나중에는 뭐까지 먹어봐라, 오줌까지 먹어봐라. 응? 이래가지고 꼬시는 거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먹을 거 다 먹어보고도 이제 안 낫고, 응? 그래서 이제, 야, 이 사단 큰일 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요? 예, 컴퓨터 열어가지고 지금, 뭐 검색하고 뭐 유튜브 들어가서 무슨 다른 방법이 없나? 이걸 찾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찾고 있더니, 뉴스타트 툭 튀어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야. 한번 들어가서 봐봐. 이거 완전히 다르네. 그러면 사단은 이제 큰일 난 거요. 그러면 이제 막 또 공세를 퍼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야, 저 마누라를 통해가지고, 야, 그 누구누구, 어디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뇌요법을 해서 낳았다는 거야. 자기 오줌 마시고 나왔대.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실제로 오줌 먹고 나왔어. 이야, 그러면 이제 야, 속초향 가볼까? 이러다가 뭐예요? 갈 필요 없네. 오줌만 먹으면 되겠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줌 먹고 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난 사람 있는데 왜 여러분 안 마셔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난 사람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네. 왜 그것은 그렇게 낳은 것은 낳기는 낳아도 진리로 낳은 게 아니야. 성령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자, 우리, 이게 유전자가 있다. 다 꺼졌다. T세포에. 그래서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다. 그 이유는 왜? 그 이유는 이제 이 시커먼 영을 악령이라 합시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파를 이 시커먼 뭐요? 악령이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생명이 와서 여기도 부딪혀서 못 들어가니까 이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병을 지금 내고 걸리게 한 원인은 어느 놈이요? 이놈이요, 그렇죠? 엉덩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야, 나도 오줌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이 악령이 이 사람을 뉴스타트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오줌을 마실 때 이 악령이 어떻게 쇽 빠져주면 돼. 빠져주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까? 그러면 이 유전자가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 짜잔 하고 켜지는 거야.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다 죽여. 그 마음이 나. 와, 오줌 효과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줌이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야. 아시겠죠? 사단이 뭐 해준 거요? 피해준 거야. 그럼 사단은 여기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이제 뭐, 암 그 별거 아니네. 암 걸려봐도 뭐요? 오줌만 먹으면 낫는다고. 이제 이래 쌓는다고. 그러면서, 야, 또 술 먹자.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내면의 환경에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술 먹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쓱 들어간다. 또 먹어. 그럼 또 이제 유전자까지 안 걸려. 그 다음에는 이제 오줌 먹어도 뭐예요? 얘가 안 피해주는 거야. 안 피해주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 같은 놈 더 이상 돌보지 않아. 하나님이 낫게 해줬더니 너 또 술 먹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속여가지고, 네. 더 이상. 그래서 이런, 지금 다 이런 영적 놀이개감들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영적 세계를 똑바로 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이 귀신들이 어떤 사람 속에 있다가 일부러 나가요. 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란 말은 성령 없는 곳 또는 진리가 없는 곳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뭐예요? 아직도 빈 집으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옛날 새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뭐요 훨씬 더 나빠졌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핵심은 영이 참 믿음을 주든 거짓 믿음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함께 천상에 여러분을 앉히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 인간의 제정신으로 못 믿어 이거.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바라.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그냥 바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라 이 말이야. 실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당첨이 됐어.
그런데 여러분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누가 보고, 영우 씨, 당신 당첨됐대. 당신 그 번호가 당첨됐더라고. 그러면 영우 씨가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당첨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에 자기와 함께 앉히셨다는 말을 믿으면 그것이 실상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뭐예요?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나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증거한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이거 보면 영이 믿음을 뭐요? 그래서 악령은 얼토당토하는 믿음을 줘. 이게 가능하다고 영에게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여자들도 이런 악령에 걸려서 살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대충 다 거의 다 이런 저런 차원에서 다 악령에 의해서 뭐예요? 이런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것이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사단이 피해 주기만 해도 병은 날 수 있어. 사실상.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그대로 막히는 것만 없으면 뭐예요? 들어가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뉴 스타트를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그런 뉴 스타트에 가보시면 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는 없고 이거를 뭐예요? 먹으면, 이거를 마시면, 이거를 하면 자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병을 낫게 해준다고 가르쳐.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믿어.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 비켜줘. 그러니까 오줌이 병을 낫게 한다. 그럼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동조를 하면 사단이 거기에 협조를 해줘요. 어떻게 함으로써? 왜? 피해줌으로써. 그럼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야 이거 먹으니까 낫네.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손해지만은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도 어떻게 낫게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뉴스타트 즉 기본 여건만 조성해 줘도 병 뭐요 낫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이상구 박사가 가르치는 뉴스타트에만 와야 병 나는 게 아니야. 다른 데 가면 뭐요 현미밥 잡세요, 채식하세요, 운동하세요. 그것만 해도 뭐요. 그거만 해도 나은 사람 많아. 왜? 왜 그래요, 그거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요 사람은 요 정도에서 처리하자. 그래서 사단 비켜주면 돼. 그리고 또, 기본 여건이, 안 갖춰져 있던 여건이 갖춰지면, 그것만으로도 생명이 더 쉽게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본 여건 뭐 한 세 가지만 해야 돼. 어떤 때는 물 마시고 뭐요 현미밥 먹고 채식하고 운동만 해도 낫는 사람 많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맨날 입만 벌리면 뭐예요? 야, 그 현미밥 좋대. 야, 그 운동이 역시 좋아. 하나님은 전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박수.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사단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꽂히게 하고 있어. 꽂히게. 역시, 그거 하면, 그걸 믿고 하면 나아요. 그러니까 낫는 거를 보니까 꽂힐 수밖에 없지. 그럼 오줌에 꽂힌 사람도 있고, 뭐, 개똥 속에 꽂힌 사람도 있고, 이 세상 각 사람들이 온갖 것에 사단이 다 꽂히게 만든다. 누구만 빼놓고? 하나님만 빼놓고. 하나님에게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꽂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령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 예? 그렇죠. 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하늘에 앉히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공짜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공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은 하나도 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에게는 이게 이상한 거야.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자기 아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함께 이루시고 함께 천상에 앉혀. 이게 우리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뭐 기여한 게 있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같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온 우주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 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아시겠죠? 속초 시민들은 내가 전부 뭐예요? 벤츠를 한 대씩 사주겠다. 무슨 조건으로? 아무 조건 없다. 속초 시민으로 등록돼 있으면 벤츠 한 대씩 준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지 돈 많은 거 자랑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같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돈 많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뭐예요? 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이 구원이 너희가 잘라서 준 것이 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뭐요? 선물이라,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할 때가 있으면 인간이 살다 보면 우리 다 죄인들은 다 사람이 달라요. 사단이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사람마다 다 싸가지 없는 면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이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박사님은 완전한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그러나 이상구 박사의 싸가지 없는 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야. 그죠? 우리 집 사람도 보면 싸가지 없는 구석이 있는데 딱 보면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네, 남편은 확실히 알고 있지. 그런데 그거를 서로 고쳐 볼래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건 뭐 모든 부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서로의 싸가지 없는 면을 포용하고 그거 하려면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거 안 되면 뭐 갈라서는 거지 뭐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또 뭐 법적으로 안 갈라서도 벌써 현실적으로는 이미 뭐예요? 갈라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 그래, 하늘나라 가면, 나는 말이야,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주셨네. 은근히 뭐 자랑하는 거요? 자기 자랑하는 놈들은 천국에 한 놈도 있을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제 언약, 약속을 오늘 설명한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를 천상에 뭐요? 나와 함께 앉히겠다라는 약속. 누구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더라도 나는 너희 모두를 천상에 내 아들과 함께 앉히겠다. 라는 약속을, 그 약속을 계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약속을 뭐라 그런다? 언약이다. 언약. 그러면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 두 돌판에 기록이 돼 있는 거라. 그러면 두 돌판을 언약이라고 하나님 얘기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라고 해도 자꾸 사람들은 명령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9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쯤은 기억하세요. 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누가 세우신 약속이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그러니까 돌판은 십계명은 언약의 돌판이다 말이야. 그래서 십계명 돌판은 는 뭐냐? 언약의 돌판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이거 십계명에 이거 열 가지 안 지키면 너희들 지옥 보낸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자, 십계명을 뭐예요? 지키라. 여긴 뭐예요? 자, 그러면 언약을 뭐예요?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을 우리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명령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지킨다는 말은 영어로는 keep. keep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goalkeeper라고 그래. 아시겠죠? 축구할 때, 예? 골을 뭐요? 지키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이 골이 중요해요, 안 해요? 이거 골로 공 들어가면 안 돼. 적군이 볼 차낼 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한 골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골키퍼가 뭐예요? 골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 약속, 이 언약을 자꾸 사단이 뺏어가려고 그래. 뺏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십계명 그거 안 지키면 너희들 지옥 가. 그렇게 속인다고. 그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명령이 아니라, 안 지키면 벌 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와 함께 앉히시겠다는 뭐예요? 약속인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이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아버지가, 야, 내가 미국 가서 사업에 꼭 성공해가지고 와서 네 집 사준다. 응? 집 사준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기를 뭐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맨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편지해. 나는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겠다.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알려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시겠죠?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아, 아빠 사업이 잘 돼가고 있어. 응? 내가 집 사준다는 그 언약은 내가 꼭 뭐예요? 지켜. 뭐 지킨다는 것을, 그래서 난 약속을 지킬게. 그러면 아들이 그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언약을 뭐예요? 믿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으면 일주일 만에 편지, 아빠가 나는 꼭 지킬 거야 라는 편지 올 때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우리 아빠가 약속을 취소하지 않구나. 이러다가 결국 아빠가 왔어. 와서 집 뭐예요? 사줬어. 그러면 그 약속을 아들이 계속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집을 누리면 되는 거야. 천상에 앉은 하늘나라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정리가 되었습니까? 네. 그래.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계속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편지를 계속 받고 있겠소? 아직도 아버지가 안 왔다 이거야. 그러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편지 기다리겠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 구원자가 안 왔다. 유대인들 구원자가 안 왔다. 안식일교인들은 뭐예요? 오긴 왔는데 완불 안 했다. 집값은 아직. 그래서 집을 사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그렇죠. 그게 조사 심판.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뭐예요? 그 약속이 필요하잖아. 예수님은 이미 다 해줬는데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그 편지 일주일마다 받고 그거를 재확인하고 그거를 또 그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 옛 계명은 이미 뭐예요? 그거 가지고는 연약해, 무익해. 그러니까 폐하했다. 그리고 누가 온 거다? 아빠가 왔다. 집 사줘서 안 사줘서? 사줘서 구원을 줬어. 천국에 이미 뭐예요? 앉히셨다. 그럼 천국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 앉아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매일 매일이 뭐예요? 안식일이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이 됐냐? 안 됐냐? 이거 가지고 성경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 교리에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야. 아시겠죠? 그거 없으면 내가 기뻐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그 육종 환자 같은 분이 그런 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두 달 이내 죽는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전국 가는 건 상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내가 심령이 부족한 사람이란 걸 깨달아서 내가 애통하는 자에게도 천국은 뭐요? 저희의 것이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 예. 네. 이 울산 사람이 사람은 참으로 뭐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죠. 그래가지고 여기 맨날 절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좀 너무 공짜같지, 너무 불공평한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철판 깔아서 맞아. 철판 깔아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대박이 터진다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래도 언약을 그 하나님 약속한 것을 계속 믿고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계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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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참 종말 같은데 올바른 각도에서 보면 뭐예요? 그 무서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거를 제가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궁한 사랑인지를, 얼마나 풍성한 자비인지를, 그거를 모든 당신의 피조물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하여 오로지 그 이유 하나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 모두를 함께 일으키사 지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성령을 필요로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하루하루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유전자가 이 기쁨과 감사로 켜져서 치유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